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지난주에 이어서 회완미 2절 안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1절 안무가 굉장히 그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오늘 또 2절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만약에 또 더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돈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수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이 많은 인파 속에서 제가 여러분을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절에 우리 꾸에시음과 그리고 리쉬의 파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규현씨의 파트는 처음 가만히 있다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슬슬 움직입니다. 이렇게 슬슬 움직여서 1, 2, 3, 4, 5, 6, 7, 8에 1 이게 좀 나눠서 하면 이게 자세가 웃길 수도 있어요. 웃길 수 있는데 이걸 빨리 하면 굉장히 멋있는 동작이니까 여러분 천천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8,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자, 여기까지가 우리 꾸에시음과 리쉬의 안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VCR로도 보도록 할게요. 칭칸. 오디오를 안 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디오는 오늘 또 그신과 리쉬의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라이브로 보여드리려고. 너무 갑자기 춤을 췄네요. 죄송합니다. 라이브로 다시. 자, 라이브와 함께 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쉬야, 칭, 칸. 규현씨 파트. 잘 들어보셨나? 我的身边正路口袋的一面 Just for you, 不停的给这样子爱你到底是对不对我一边到一边 이거 무슨 동작, 새로운 동작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여기에는 구분 동작으로 다시 알려드릴게요. 우리 리시의 파트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죠? 5, 6, 7, 8. 자, 나와서 이게 지금 여기 역시의 파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노래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뭐 따라하셔도 괜찮고 취향에 맞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원래 안무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가도록 합니다. 이어서 갈게요. 자, 앉아야죠. 시작! 모르세요? 어디부터 한다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크레신과 리쉬의 파트 다 같이 한번 이제 새롭게 또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였어? 자, 그럼 우리 또 천민 씨도 오셨으니까 천민 씨는 함께 또 후렴 부분부터 또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겁니다. 우리 또 이어서 쭉 가보도록 할게요. 괜찮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 저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我的馅饼从入口带到一面 Just for you 不停的给不停的给 자, 여기서 이제 후렴을 가도록 할게요. 자, 후렴! 자, 갑니다! 5, 6, 7, 5, 타이완! 스탑! 자, 우리 후렴은 우리 또 성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렴을. 아, 죄송합니다. 성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럼 후렴은 그 다음 주에 여러분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세 분의 VCR.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멋진 안무와 함께 은혁의 안무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아, 수고했어요. 발차기를 좋아하는 친구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슈퍼주니어 M이었습니다. 야!